호세아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의 선지자라는 별명입니다. 왜 사랑의 선지자가 되었냐면 호세아가 보여준 사랑은 아주 놀랍고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그 멸망 직전까지 사역했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또 회개하라고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고, 호세아는 그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멸망해가는 과정들을 눈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런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다른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의 아픔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동네에서도 그리 현숙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거절하는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선지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호세아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잘 사랑해주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들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나 보다 싶은 그때에 다시 고멜에게 옛 성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남자를 만나서 낯선 남자를 따라 집을 가출해 버리고 나가는 거죠. 남편도 버리고 자식들도 버리고 쾌락을 쫓아 먼 곳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빚도지고해서 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종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산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벌 받았다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가서 내 아내 고멜을 다시 찾아와라. 찾아와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숙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또 가서 뭐 재산도 이렇게 처분하고 있는 돈 없는 돈싹 쓸어가지고 가서 다시 고멜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참이 난제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난제입니다.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멜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시고 교훈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갑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호세아의 가정인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란히 이렇게 병행되어 가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한 가지 얘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고멜은 아주 닮은 꼴이 있어요. 그 닮은 꼴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자기 자리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또 고멜은 호세아와 자식들을 있어야 되는 그 가정을 지켰어야 합니다. 그는 남편도 버리고 자식들도 버리고 쾌락을 쫓아 다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여기에 떠났다라는 말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떠났다. 떠났다는 게 뭡니까? 원래 있던 자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떠난 것이 죄가 되고 떠난 것이 불행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고멜은 가정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 전에는 남편과 자식들과 행복한 삶을 살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사역하던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솔로몬 때랑 버금갈 정도로 아주
풍요로웠던 때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아주 문란하고 부정부패가 심해졌고 또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때는 언제냐면 환난받고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육신이 고통을 받을 때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도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막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오히려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일들도 있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일들도 다 추억처럼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신방할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은 정말 믿음 좋은 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믿은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요, 우리 할머니가요, 그 먼 길을 새벽 예배 갔고요. 또 우리 할아버지가 논밭 팔아가지고 지은 교회가 지금도 거기 가면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그 할아버지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만큼 그래도 산다고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어머님의 눈물이 없으면 제가 오늘 엉망이 되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절박했던 때 아닙니까? 먹을 것 없을 때,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미래가 없을 때,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식 맡아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 복 내려달라고, 우리 자녀 먹을 거 달라고, 직장 달라고 그렇게 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먹고 살 길이 있겠지, 뭐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뭐 괜찮지, 그때만큼 하랴. 우리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복에 대한 말씀만 들어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벌써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외세 침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또 정치나 부정부패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고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뭐 누가 청혼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혼자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호세아가 청혼하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사람들은 다 의아한 눈으로 봤습니다. 아니 왜 저런 여자랑?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세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랑해 줍니다. 자식들도 낳습니다. 살면서 아 나도 참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너무 감격했을 거예요. 시간마다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호세아한테 고마웠을 거예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이 지속되면서 그 감격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은혜도, 깜짝 놀랄 만한 은혜도 계속 되어지면, 일상이 되어지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만나처럼 매일같이 하늘에서 양식이 쏟아져도 첫날은 놀래고 둘째 날도 좀 놀랬지만 날마다 쏟아지니 박한 음식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질병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날마다 30년을 같은 길을 운전해서 가도 사고가 나지 않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어려운 시대에 먹고 살 거 없다는 시대에 그래도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자식이 내 옆에 앉아있다면, 아내가 남편이 내 옆에 앉아있다면 더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은혜를 우리는 일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은혜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자꾸 불평이 나고 누구를 비교하게 되고 상처를 입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고멜이 이 가정을 떠나서 결국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비참한 삶이 된 이유, 그것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큰 위기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너무나 감격하고 있다면 신앙의 위기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픈 문제, 삶의 어려운 문제, 그까지 그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고멜처럼 집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참 과거에 은혜받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등록하신 성도님들 만나면, 또 최근에 하나님을 만난 성도님을 만나면 제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도 그런 분들이 나올 거예요. 2부 예배 때도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성도가 와서 그런 고백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감격은 정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 들을 때도 눈물이 나고, 찬양하는데 막 가사들이 다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말씀이 전부 나를 향한 말씀 같고, 길을 가다가도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고,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갑자기 눈을 감고 찬양을 한참 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네요. 그것도 몰라.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교회는 말거리 너무나 기다리고 설레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때입니다.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그렇게 감격하는 새신자 바라보면서 나도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죠. 좀 지나면 괜찮아질걸? 뭘 괜찮아진다? 이런 못된 정보를 가르쳐 주십니까?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은혜를 잊어버린 삶입니다. 자꾸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자꾸 구원받은 감격, 나 같은 이스라엘, 나 같은 고멜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 그 감격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만큼 참 위험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마귀는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도 그런 도전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뭘 도와준 게 있니? 뭐 그냥 우연이지, 어쩌다가 있는 일이야. 그래도 의지할 건 돈이지, 권력이지, 힘이지. 이렇게 자꾸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숨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다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하여 가정을 버리고 떠난 고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이스라엘, 그냥 지켜만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도 찾으시고 집을 나간 고멜도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한때는 예수를 잘 믿었고 교회를 다녔던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지금은 떠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나왔는데 지금은 대학 들어가더니, 직장 들어가더니, 결혼하더니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또 우리 어르신 부모님들,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완고한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받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다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이 짧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확신 있게 여러분께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부귀나 명예, 권세, 영화를 구하는 기도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더라 이거예요. 임종 직전에라도 들어주시고, 그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도 그 종소리 듣고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용서해 주라, 잊어줘 하면은 좀 할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거 눈을 질끈 감고 아유 그냥 불쌍하지만
어떡하겠냐, 참 안됐네 하고 용서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니 집을 버리고 남편 버리고 그 우는 아기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 눈 맞아서 태어나 버리고 그 남자에게도 버림받아가지고 노예가 돼버린 그 여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서 때려줘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도 내가 사랑하거늘 우상 앞에서 건포도 과자 먹고 희희낙낙하는 그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너도 내 아내의 고매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에는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린 그 아내를 사오기 위해서 은30개가 필요한데 고멜은 가난한 선지자였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긁어모으고 또 감당하는 것 다 팔아봤지만 은 15개밖에 마련하지 못합니다. 30개가 있어야 한 사람을 살 수 있는데 15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가 찾아보니까 양식이 있어요, 양식. 그래서 양식을 팝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 어려운 나라, 어려운 환경에서는 그 양식이 힘 아니에요, 양식이. 저도 참 젊은 나이잖아요. 여러분 보실 때 정말 새파랗게 젊은 나이인데 저도 친구 집에 어릴 때 놀러 갔을 때 보면 정말 와 이제 됐다 부자다 하는 친구 집이 있었어요. 그런 집은 안방에 쌀가마니가 3개 정도 이렇게 쭉 쌓여 있는 거예요. 안방에, 꼭 안방에 놨어요. 그냥 뒤지에 놔도 되는데 꼭 안방에 과시하는 거지 이제. 우리 네 가마 있다. 그 쌀 큰 거 말이죠. 그 새끼로 꽈서 만든 과. 그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조금씩 조금씩 먹었고 동네 사람들도 우리 교인들도 쌀집 가서 봉지로 쌀을 사다 먹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가마니 채워놓고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또 아프리카에 갔더니요, 아프리카의 집들이 다 너무나 열악하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가구란 게 한 개도 없어요. 가구가 하나도 없어요. 옷도 딱 입은 게 그게 다예요. 한 벌 정도 더 걸려놨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불도 없어. 그런데 집집마다 방마다 꼭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만한 가마니 포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곡식가루가 있는 거예요. 옥수수 가루 같은 거. 그게요, 그 집의 생명이에요, 생명. 하루에 딱 한 끼 먹어, 한 끼. 한번 요만큼 아껴서 떠다가 이렇게 냄비에다 이렇게 살살 풀었다가 그거 먹고 하루를 버팁니다. 그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옥수수 가루 같은 거예요. 호세아가 그 곡식을 내다 팝니다. 보리, 하마, 호멜, 반 다 팔아버리. 그랬더니 은 15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은 30개를 만들어 우는 아이들을 두고 그 먼 마을 나가서 안에 값을 치고 아내를 사오는 호세아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했을 거,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게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까? 우는 아이들을 두고 정말 먹을 내일 먹거리까지 다 팔아가지고 저 죄 많은 여인을 사오는데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미워도 선천한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원촌 가족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곡식뿐이 아니라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조금 희생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명령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보혈을 흘리시고 희생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 과거에 있었던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의 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고멜처럼 타인의 사랑을 흠모하고 내 쾌락을 추구하고 내 욕심을 추구해서 잠시 잠깐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죄가 뭡니까? 빗나갔다.
라는 뜻이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방탕하며 삽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영혼도 곰핍하고 삶도 피폐하고 되는 일이 없고 영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게 뭡니까? 휘장입니다. 휘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게 휘장입니다. 그래서 휘장을 지나가는 비결은 뭐냐면 나 대신 죽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할 때 돌아갈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결단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영문 밖에 나간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외면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 죄가 너무나 드렸기 때문에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보력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왜 버렸어요? 나를 왜 버렸어요? 죄 지은 건 인간들인데 왜 나를 찢으셨습니까? 라고 울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갈 집이 생기기 때문에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라 그래요. 사랑의 선지자. 우리는 감히 못 따라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가족이나 내 형제가, 우리 성도들이, 내 이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길이 무엇인가에 걸려 막혀 있는데 예수님은 날 위해서 그 몸을 찢으셔서 휘장을 열어주셨다면 오늘도 우리도 희생함으로, 뭔가 손해봄으로, 호세아처럼 호멜반을 팔고 집에 있는 돈을 모아서라도 아내를 되찾아오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을 열어주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범의 삶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생각할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사람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고멜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깨닫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멜의 가정사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고멜 참 나쁜 니은 여 니은이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관람 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고멜이다는 거죠. 네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결단이 뭡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를 떠난 것은 이유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은혜 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게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밖에 없는 거죠. 야,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복받는 삶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 온 것을, 잘못 선택한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멀지 않은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한 성도가 등록을 했는데 별로 반갑지 않아 보이는 성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봐도 조폭이고 옆으로 봐도 조폭이고 뒤로 봐도 조폭이에요. 너무나 분위기를 해치는 분이, 사람들이 옆에 아무도 안 앉아요. 불편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더니 9명을 전도를 했는데 똑같은 아이들을 전도했습니다. 조폭 3명이 나란히 앉아있으니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험악하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인사해도 90도 인사를 합니다. 형님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한테 꼭 형님이라 그래.
옛날에 불교 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나서 목사님 호칭이 참 어려워서 주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다던데 이분은 조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형님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요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룸사랑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 데리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룸사랑을 한대요. 근데 이분이 잠시 왔다 떠날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 번은 여전도회가 노상 전도를 나갔는데 쫓겨왔어요. 건달들을 만나서 쫓겨왔더니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오더니 다 내 아그들입니다. 잘 타일르고 왔습니다. 어떻게 타일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전도 갈 때 이 사람들이 전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정도 레벨 되는 사람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정말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냥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하고 이제 골프를 같이 치러 갔어요. 골프를 잘 치는 이제 사람인데 골프를 같이 목사님하고 치러 갔는데 목사님한테 갑자기 묻습니다. 목사님 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성도들 앞으로 나오게 하더니 머리에다 물을 막 적시고 뭐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 그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 세례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앞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는 결심인데 물로 한다는 건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내가 거듭난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심각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 세례 주십시오. 아 세례 받으려면 교육도 받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주일날 받는 거 아닙니다. 나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세례를 주십시오. 그런 거 안 된다니까 그랬더니 전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변화된 삶을 살겠다니까요. 그러면서 생수병을 탁 내미는 거 생수병. 그래가지고 운동하다가 저쪽 구석 가서 머리에 물 붓고 생수병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웃다가 죽을 뻔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 이찬영 목사님, 이찬영 목사님 참 아,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요 이분이 그토록 돈 많이 벌던 룸사롱을 바로 처분해버립니다. 청산해버려요. 그리고 뭐 먹고 살 거냐 그랬더니 이제 은퇴한 가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방 공연이 있잖아요. 막 지방 자치단체 공연 또 뭐 큰 칠순잔치 이 공연하는 이 그 옛날 가수들만 잔뜩 불러 모아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렸어요. 네. 왜 전국에 조직이 깔려 있으니까 형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해갖고 지방 공연들 막 내려가는 거예요. 옛날 추억의 가수들 있잖아요. 그 가수들 데려가서 전국을 다니며 지금 공연을 하고 있고요. 또 뭔가 건전한 사업을 한다고 스크린 골프 여러분 그 술 장사하면서 돈을 얼마나 쉽게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 하루아침에 다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서 회개했다면 결단했다면 주님 품 안에서 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은혜만 받았대.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대. 그런데 문 열고 나가서는 살던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면 살기를 원한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삶답게 살아야 합니다. 호세아 3장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의 자상한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그렇게 음탕한 삶을 살았어?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를 내가 묻지 않겠다. 이제 앞으로 나랑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다시는 집 나가고 그러지 마. 내 잘못도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반성할게.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게. 이 말이에요, 지금.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요.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참 후회스러운 일도 많이 경험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한마디 던져가지고 우리가 참 힘들 때도 많고요. 인생이 수렁에 푹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깨닫습니다. 야, 내가 잘못 길을 들었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참 죄를 졌구나.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돌아갈 용기가 우리에겐 별로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집을 나간 중고등학생 나이의 청소년들이 수만 명이 집을 배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특별히 여고생들, 여중생들, 그냥 홧김에 집을 나와가지고 그 가정이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숨 막히니까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술집이 가는 거죠. 그래서 몸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2, 3년 또 돌다 보니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내 집에 있을 때가 너무 좋았구나.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그리워서 맨날 운대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서 나왔는데, 집 앞에 갔는데 집을 들어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요. 왜? 엄마 아빠는 나를 버렸을 거야. 내가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고 망가진 삶을 살았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은 것을 엄마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더럽다고 나를 내칠 거야. 맴돌다가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이 수만이래, 수만. 그렇지만 우리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잖아요. 어떻게 너덜너덜한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돌아만다오, 돌아만다오. 집에만 돌아와도 지금도 전단지 들고 돌아다니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그 딸들 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알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실수를 지고 어떠한 부끄러운 죄를 지고 정말 수렁에 빠져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부여하심으로, 우리에게 지불하심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통해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자력이 있습니까? 고멜은 집을 나가서 빚을 지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실력으로 어떻게 집을 돌아갑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강하신 자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그 값을 지불해 주시고 데려가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희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모두가 돌을 들러 치려고 해요.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모세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뒷공문이 빼고 도망갔습니다. 분명히 날카롭게 말씀하신 그 지적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모두 가늠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너희도 모두 음란한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히 돌을 들어 누굴 칠라 그래? 여러분,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졌든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일곱 번에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떠한 절망과 수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두 손 번쩍 드십시오. 그럼 주님이 강력한 그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주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있었던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사단의 역할과 주님의 역할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걷고 있지만 사단은 죄를 지적합니다. 너 죄값이야, 잘된 거야, 넌 그렇게 살아야 돼, 너가 너까짓게 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라고 유혹한 자신이 죄지고 넘어져 있는 자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짓지 말라고 애타고 눈물로 말렸지만 죄를 지고 망가진 우리 인생을 찾아와서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 주시기 위해서 피 묻은 손으로 내가 그래서 이 못자국난 손을 너에게 보이는 거야 하면서 그 몸으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품으로 오늘 믿음으로 돌아가시는, 결단하시는, 첫 믿은 첫사랑 첫 뜨거움을 회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